안녕하세요. 자취하는 남자 자취남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구독자 1000명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감사 인사 및 성장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정확히 한 9일 정도 전에 술 먹고 들어왔는데 구독자가 100명이 넘어갔고 너무 행복해서 이제 술 먹고 이제 영상을 찍었던 게 있는데 지금은 1058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사 받고 가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모두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는 시청자와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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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제 방법, 어떻게 하면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 방법과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막 구독자 올리기 이런 거 보면은 다른 분들은 뭐 네이버 블로그나 혹은 뭐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에 이제 홍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채널에 가서 이제 댓글을 달아서 인사를 하시는 방법 혹은 뭐 이제 그날그날 이슈가 되는 영상만 만들어갖고 좀 구독자를 올리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인스타에 이제 한번 올려서 제 지인이 한 2, 30명 정도 유입된 거 말고는 일체 홍보를 하지 않았었어요. 사실 제가 홍보를 아예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조금 되게 창피해요. 왜냐면 실제 지인이 제 이제 유튜브를 본다는 것 자체가 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이제 저는 뭔가 이제 경계를 두고 싶었는데 근데 그게 조금 없어진 느낌? 좀 그래갖고 이제 홍보를 안 하고 싶었는데 의도치 않게 좀 커밍아웃이 돼서 한번 이제 홍보를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홍보를 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구독자분들은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제 영상을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홍보를 해서 온 거니까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저는 컨텐츠가 좋으면은 유튜브 자체에서 조금 인정을 해줘서 이제 상위에 계속 노출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성장을 해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컨텐츠를 올리기로 이제 좀 결정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사랑을 받았던 영상이 이제 복층 오피스텔 리뷰를 한게 있는데 유튜브 지금 기준으로 한 뷰가 한 19만 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저 이제 건너 건너 아는 분들도 이제 저를 보고 너 유튜브 하냐고 물어볼 정도로 좀 많이 이제 퍼져갖고 그 영상을 계기로 제 채널이 많이 클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거는 역시 처음부터 저를 사랑해주신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이겠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제 마음을 조금 표현을 하고 싶어서 사실 모든 댓글은 다 보고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게 나름의 제일 최고로 할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원하시는 영상이나 이제 방향성 같은 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는 모든 걸다 읽고 다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같은 거는 그냥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주 5회 정도 컨텐츠 업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거의 매일매일 올렸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조금 이제 컨텐츠의 질도 조금 낮아지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하고 와서 이제 유튜브를 찍고 편집하는데 다른 사업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쓰리잡인 거죠. 쓰리잡을 이제 다 하려고 하니까 세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조금 있어서 이제 주 5회 컨텐츠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컨텐츠 올리는 방향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제 채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자취를 원하시는 분이라던가 자취를 꿈꾸시는 분, 자취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제 채널을 이제 들어와서 보면은 최소한 하나라도 이제 꿀팁을 갖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자취를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 이제 3년, 5년 막 많은 분들이 10년이 넘어갔고 굉장히 많은 이제 꿀팁을 저에게 알려주셔갖고 저는 요즘 굉장히 자취의 만족도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 생각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로요. 정말. 진짜. 지금까지 감사 인사 및 성장기였고요. 구독자 5,000명이 되면은 또 감사 인사 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 만나요. 아, 구독은 여기. 다른 꿀팁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